잘 잡혀져 있을수록 원서가 더 스트롱하다. 프로그램이 퍼스널한지 이게 나랑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지 그게 입시에 정말로 내가 임팩트를 보여주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MIT 공대 언니 미디, 교육학 박사 언니 유미, 그리고 브랜드 뉴스 언니 샤론입니다. 브랜드 뉴스의 핵심 사회적 문제 찾기, 이걸 좀 가져왔어요. 사실 사회적 문제 찾기는 브랜드 뉴스의 핵심이 아니라 그냥 삶의 핵심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고, 근데 그게 잘 잡혀져 있을수록 원서가 더 스트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포인트로 가고 있긴 한데, 일단은 사회적 문제를 찾아봐라. 너가 궁금해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냐? 라고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많은 아이들이 없다고 대답을 해주고, 많은 아이들한테 컴퓨터 사이언스 왜 하고 싶어? 하면은 취직 잘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죠. 근데 사실상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풀려고 CS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이런 내러티브를 저희는 좀 원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 찾기를 저희 회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서 브랜드 뉴스라는 프로그램이 탄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며 사회적 문제를 찾고 디벨로퍼 해주시는 분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샤론 사장님은 사회적 문제를 잘 모르는 친구들을 대체적으로 만나잖아요. 그 친구들을 좀 차근차근 리드를 해줘야 될 텐데 어떤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어떻게 좀 리드를 해주시나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회적 문제라고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뭐 예를 들면 environmental problem. 어 맞아. 맨날 글로벌 워밍, 폴루션, 플라스틱, 전쟁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물론 사회적 문제 맞죠. 네 맞는데 우리 브랜드 뉴스에서는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 내가 좋아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찾게 되면은 너무나 많아요, 초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 뉴스에서는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나의 그 퍼퍼스를 찾는 쪽으로 브랜드 뉴스가 이제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초반에 아이들한테 personalizing a problem이라는 레슨으로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를 찾을 때 그냥 사회적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곳에 도움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찾게끔 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유니크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게끔 하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유니크네스를 디파인할 때 두 가지로 디파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이 퍼스널한지, 이게 나랑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힘이 들었고 이게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요. 폴루션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요. War, 전쟁 굉장히 안 좋아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17살, 16살이 전쟁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입시에 정말로 내가 임팩트를 보여주려면 너무나도 힘들다. 대통령도 말리기 힘든 게 전쟁인데, 그래서 정말로 내가 personal, 내 직접적으로 내 손으로 내 앞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tangible한 problem을 좀 찾아라 해서 내가 경험한 것, 아니면 내 주위가 경험하는 것, 그렇게 해서 narrow down해서 personalized 되는 게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전쟁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친구를 한 명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전쟁 너무 broad해, 너는 이 문제 다루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희는 어쨌든 이 사회적 문제를 조금 더, 두 번째 이제 uniqueness definition이 deeper level인데, 이 problem이 크지만 이거를 나랑 연결시켜서 personalize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그러면은 worry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는 자기는 히스토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약간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역사를 학교에서 다룰 때 너무 디테일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전쟁의 틀 안에서 역사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쪽에 이제 프로블럼을 뽑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사회적 문제라는 게, 라는 건 아이들이 정말 나랑 연관시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feasibility를 찾고, 그리고 내가 왜 이 프로블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도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면서 이 큰 프로블럼을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내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이제 리서치 하게끔 하는 게 브랜드 뉴스의 이제 프로블럼 찾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회적 문제를 찾는다는 정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문제 찾기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나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는 게 사회적 문제 찾기라고 저희가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 있어서 이 프로블럼이 유니크해야 되는데 이 유니크가 나에게는 어떤 뜻인지 이거를 계속 파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유니크한 이유도 내 것이 되면 남과 같이 대체 불가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나만에게 되는 게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어서도 있지만 남들과 좀 다르게 되는 유니크한 부분이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시를 하나 더 좀 드리자면 제 학생 중 한 명은 이제 스피치 앤 디베이트를 엄청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자기 동생이 어티즘이 있어서 어티즘이 있는 학생들에게 스피치 앤 디베이트를 더 가르치고 싶다. 왜냐면 이런 걸 가르치는 데가 없으니까 어티즘이 있는 학생들이 스피치 앤 디베이트를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도 자기는 너무 싫다 해서 가르치는 커리큘럼 만들어서 이제 주변 커뮤니티에서 한 적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리니까 너는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없어 라는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부모님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프로블럼, 사회적 문제를 나의 것으로 찾기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대화를 많이 해주시면 아이는 훨씬 더 깊은 문제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 수업을 들어와서 얘기하는 문제들을 보면 이런 대화를 집에서도 한 번도 안 해봤구나 또는 학교에서도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아봤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런 대화를 만약에 미리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했다면 지금 얼마나 더 대단한 문제를 찾아가지고 요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부터 그리고 저희 숙제 안에 부모님한테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님이 또 똑같이 생각하는지 아니면 인풋이 피드백이 있는지 그런 숙제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부모님들도 아, 내 애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더 좋은 인풋을 주면서 뭐 약간 패밀리 프로젝트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제 저희 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라고 좀 막막해 하시면 저번에 저희가 찍은 영상 못 보신 분은 여기 클릭하셔서 이 영상을 누르시면 이러한 질문들을 아이에게 하면 되겠다라는 감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고 그 질문을 아이에게 한번 해보시고 아이가 쑥스러워한다면 본인이 한번 그거를 보고 글을 쓰게끔 하세요. 어떻게든 아웃풋을 내고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그 질문을 대답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부모님의 인풋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모님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거를 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려면 부모님도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대화가 집안에서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블럼도 되게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전쟁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이런 유니크하지 않다고 하는 저의 정의 안에서 프로블럼을 하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에게는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저희 부의 목표잖아요. 거기서 이제 더 유니크하게 만들면 솔루션을 유니크하게 만들어라. 똑같은 프로블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활동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 또한 다른 브랜딩과 다른 스토리가 나온다 라고 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또 유니크하게 하는 방법들이 몇 개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그 솔루션을 나한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과 탤런트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 똑같은 문제를 보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나를 솔루션으로 유니크함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또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솔루션이 있다면 왜냐면 흔한 문제니까 흔한 문제니까 솔루션이 많을 텐데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덧붙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좀 커먼한 문제도
유니크한 솔루션으로 내 브랜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이제 브랜드 뉴스에서 사회적 문제 찾기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정말 브랜드 뉴스 하세요 이것보다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집안에서 부모와 아이가 더 많은 수월한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저희의 커리큘럼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내보낼 테니까 저희 영상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아이와의 대화가 어려우면은 브랜드 뉴스로 맡겨주시면 아이들에게 한번 이런 거를 차근차근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을 이렇게 저희 셋이 직접 만들어서, 이거는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커리큘럼도 아니어서 정말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해주신 샤론쌤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잠깐만 우리 이제 촬영 들어가요. 촬영을 해봐요.